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의 결혼 문제로 다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병든 몸으로 상주 예천 등지를 떠돌며 거지 생활을 했다. 권정승의 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몸이 낮아질수록 그의 영혼은 맑아져갔다. 그때 생활을 몇 편의 시로 남겼다. 거지를 만나 우리는 하얀 눈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가 나를 불행하다 말하기 싫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어디쯤 날아갔을까? 한참 다음에야 나를 아끼느라 그 거지 생각에 자꾸만 바람빛이 흐려왔습니다. 거지로 떠돈 지 6개월 만에 부고한 결핵과 늑막염이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 1966년 5월 부산 성분도 병원에서 신장 제거 수술을 받고 그해 12월 부산대학병원에서 방광 척출 수술을 받았다.